아무도 모르는 항공권 싸게 구매하는 방법. 8월 30일 부산 후쿠오카 왕복 비행기를 기준으로 검색해볼게요. 먼저 스카이스캐너입니다. 검색 결과 21만 7천 원이 최저가로 나오네요. 네이버 항공권도 21만 6,800 원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권을 보시면 가격이 17만 원인데요. 5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죠. 이 항공권은 여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룹 항공권으로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에게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라고 주는 좌석인데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따로 항공권만 판매하는 것이죠. 이런 항공권들은 보통 예매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모두투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항공 카테고리 안에 공동구매 항공권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필요한 항공권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근데 이 항공권에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행 패키지 상품에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적인 항공권처럼 자유롭게 복귀 일정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네요.